자, 이제 키워드 복습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네요. 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자, 1342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이 자, 헌법소신만 될수 있는지 될수 없다고 봤죠. 위헌 결정이 선고되면 장래효, 언택적 장래로 인해서 효력을 상실하니까 자, 효력 상실한 법률에 대해서는 자, 헌법소원 심판 대상 되지 않는다. 자, 헌법소원 제도가 자, 기본권 침해와 무관한 자, 위헌성의 추상적 심판하는 절차인지 야, 추상적 심판 아니라 그랬죠. 네, 구체적 권리 구제 절차다. 자, 구체적 권리 구제 절차니까 자, 권리 침해 이게 필요하죠. 자, 권리 침해 무관한 자, 추상적인 요 심판하는 절차는 아니다. 자, 한일 어업협정이 자, 공권력의 행사냐? 자, 공권력의 행사라고 봤죠. 여협정은 자,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이다. 자, 조약에 대한 거니까 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자, 이 공권력 행사에는 자, 입법행위도 포함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요 어, 협정, 조약,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니까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자, 입법 절차의 위법만을 이유로 자, 헌법소원 심판 가능한가? 자, 가능하지 않다고 봤죠. 입법 절차의 위법만, 요 위법만 이유로는 할수 없고 요 입법 절차로 만들어진 자, 법률에 대해서 하는 건좀 가능하죠. 자, 이 입법 절차 2번만을 이유로선 헌법소원은 가능하지 않다. 자, 대통령이 자, 법률안 제출 행위가 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법률안 제출 행위는 자, 기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다. 자,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니까 자, 국민에게 아직 영향을 주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명령, 규칙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는지, 야, 명령 규칙도 직접적으로 다른 집행행위 없이 직접적으로 이제 국민의 기본권 제한한 경우에는 이렇게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수 있다. 자, 대법원 규칙도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다. 자, 조례 자체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는지, 네, 조례도 그 자칙적, 조례 자체가 그 직접 또 기본권 제한한 경우에 또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수 있다. 자, 통치행위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자, 예외적으로 근정되는데요. 자, 원래는 이제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된다고 보죠. 자, 다만, 이제,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경우에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자, 한미연합군사훈련 결정, 연례적으로 하는 거였죠. 자,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통치행위가 아니다. 자,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자, 이거는 통치행위이긴 한데,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자, 사업자들, 자, 투자자들, 예, 기본권 제한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자, 기본권 침해와 관련돼 있다. 자,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자, 대외적 구속력 갖는 행정규칙,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봤죠. 당연히 이거 대외적 구속력 가지니까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자, 재량준칙, 자,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된 경우, 행정관행이 생긴 경우, 자,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상 이것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봤죠. 계속 이렇게 편등 원칙, 신뢰보호 원칙으로 계속 적용해야 될 테니까 따라야 될 이제 의무가 생기겠죠. 행정청이 딱 그러다 보니까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재단준칙이라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자 신임 여부 묻는 국민투표 의사 이걸 밝힌 것, 이 공권력 행사냐 아니라고 봤죠. 신임 여부 묻는 국민투표 의사자 밝힌 것에 불과하니까 아직 뭐 법적 효력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공권력 행사 아니다. 자, 장래 정책 결정을 구체한 지침이 자,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가? 자, 예외적으로 된다고 했죠. 이런 비구속적 행정 계획도 예, 기본권을 직접 영향을 주거나 자, 법령 뒷받침으로 장래에 이렇게 틀림 없이 실시될 걸로 자, 예상되는 경우에는 요 비구속적 행정 계획도 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자, 장래 정책 결정을 구체한 지침 이것도 이제 비구속적 행정 계획으로 봤는데요. 이런 것도 이렇게 기본권 직접 영향 주는 경우 자, 그리고 법령 뒷받침에 의해 틀림없이 실시될 거라 예상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구속적이라도 여기 행정, 네, 요거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자, 원행정 처분. 자, 원행정 처분의 헌법소원 심판 대상성. 자, 원칙 안 된다고 봤죠. 자, 원행정 처분은 뭐라고 했어요? 자, 법원을 한번 갔다 온 처분. 예, 법원을 한번 갔다 와서 자, 기각 판결 받은 그 처분. 자, 그 처분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하면 자, 법원의 헌법소원, 이제 법원 재판은 저 헌법소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자, 그 규정에 위반된다. 자, 그러니까, 자, 원칙적으로 안 된다. 원행정 처분. 다만, 이제 그 재판, 자, 원행정 처분에 대해서 기각 판결했던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헌법소원 가능하겠죠. 자,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자, 신체 수색, 요거는, 자, 권력적 사실행위로 봤는데요. 네, 공권력의 행사죠. 요거는 또 우월적 지위에서, 교도소장의 우월적 지위에서 한 거니까, 자, 강제 성격이죠. 강제적 성격이 있다. 자, 그러다 보니, 요 신체 수색 행위는, 자,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자, 국가기관의 예산 편성 행위, 자, 요 예산 편성 행위도, 자, 국가기관 내부적 행위죠.
자, 그러다 보니 자, 공권력 행사 해당하지 않는다. 자,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영향이 없으니까 아직. 자, 파병 정책에 대한 자, 국무회의의 의결, 요 의결, 요것도 요 절차의 하나죠. 내부적 핵계 불발하다. 자, 그러다 보니 자, 공권력 행사 아니라고 봤고요. 자, 대통령 기록물 이관 행위. 이것도 공권력 행사냐? 아니라고 봤죠. 자, 이것도 이관하는 거니까 예, 기관 내 내부에서 절차에 불과하다고 봤죠. 자, 그래서 공권력 행사 아니다. 자, 선관위가 자, 비례 땡땡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자, 공표한 거. 이건 단순히 선관위의 의견을 표명한 거에 불과하다고 봤죠. 자, 그래서 자, 공권력 행사 아니다. 자, 행정지도. 자, 행정지도도 자,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자, 공권력 행사가 될수 있다. 이제요.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원을 제한하거나 자, 행정조사할 수 있다. 막 이렇게 겁을 주죠. 그러면 연좌 위축되니까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자, 공권력 행사가 된다. 관할 경찰서장의 자, 집회 신고 반려 행위. 법에는 없는 거였지만 자, 반려라는 표현을 써서 집회 신고를 반려했어요. 자, 이거는 공권력 행사라고 봤죠. 자, 거부 처분과 다를 바 없다고 봤죠. 자, 집회 신고한 사람 반려 행위 당하면 이제 집회 못 하잖아요. 안할 거라니 위축돼가지고 못 하죠. 자, 그러니까 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자, 공익감사청구. 자, 국민감사청구랑 비교하라 그랬죠. 자, 공익감사청구는 훈령에, 감사원 훈령에 근거한 거라서 자, 감사원 기각 결정이 자,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봤어요. 야, 국민감사랑 비교하라 그랬죠. 자, 국민감사는 요건 법에 있다 그랬죠. 예, 권익위 법에 있어서 요 감사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자, 공권력 행사로 볼수 있다고 했죠. 자, 변협이 적립한 자, 변호사 등록에 관한 규칙, 공권력 행사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죠. 변호사 등록에 관한 거는 공행정사무라고 봤어요. 자, 공행정사무를 변협에 이탁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변협도 자, 공법인적 성격을 가졌다. 자, 그래서 자, 공권력 주체가 되고 변협이 자, 변호사 등록은 또 공행정사무니까 자, 이에 관한 규칙, 이것도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자, 기소유예 처분. 자, 받은 피의자. 자, 다른 절차 거치지 않고 헛법소 청구 가능하다고 봤죠. 자, 고소인만 재정 신청할 수 있다고 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피의자, 이건 피의자니까 기소유예 받은 피의자는 자, 구제 요청 없으니까 바로 이제 헌법소 청구 가능하다. 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제 헌법소원 종합 문제인데요. 자, 형사 피해자인 자, 고소인. 자, 고소인은 재정 신청할 수 있다. 자,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적법하냐? 그래서 재정 신청을 거쳐야 되는데 재정 신청은 고등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법원에 재판이 된다. 그럼 법원의 재판에 대한 자, 헌법소원은 안 되니까 헌법소원 할수 없다. 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이건 이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자, 고소인이고 위에 건, 이거는 이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자,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 자, 첨부할 수 있는지, 자, 고소하지 않았으면 자, 재정 신청 그거 거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헌법소원으로 갈수 있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자, 피의자 자신의 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자,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는지, 여기서 봤던 거죠. 자, 여기서 봤던 게 똑같이 공정입니다. 자, 고소 사건을 자, 진정 사건으로 내사종결 처분한 거. 자, 이걸 공권력 행사냐? 야, 요거는 공권력 행사를 봤죠. 원래 이거 진정 사건을 내사종결 처분한 거는 이제 내부 기관 내부의 이제 종결이니까 요거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봤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이 고소 사건을 진정 사건으로 이제 잘못 처리한 거죠. 이렇게 잘못 처리한 경우에는 요 내사종결 처분도 공권력 행사가 될수 있다. 자, 공소권 없음에 자 불기소 처분이 자 기본권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냐? 아 이거 아니라고 봤죠. 자, 공소권 없음은 단순히 그냥 공소권 없음이라는 거죠. 그냥 네. 소추사유 장애가 있는 거는 부공소권 없음이나 뭐 혐의 없음이나 똑같다. 자, 그러다 보니 이거는 기본권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봤어요. 자, 혐의 없음이랑 뭐 소추장애 사유인 건 똑같죠. 공소권 없습니다. 자, 재판헌법소원이 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자, 이거 언제냐? 위헌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자,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 자, 기존에 한정 위헌 결정이 이랬었는데요. 자, 최근 결정에서는 자 위헌 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자 위헌 결정에 자 기속력 반하는 자 재판 이 전부가 자 위헌 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전부 요게 재판헌법소원 가능하다고 봤어요. 자 요거 최근에 나온 판례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소각하 판결이 자 확정된 자 원행정 처분 헌법소원 10번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 청구할 수 없다고 봤죠. 자, 원인정 처분에 대해서 아까 헌법소원 불가능하다고 봤잖아요. 자, 소각하 판결도 마찬가지다. 자, 그 법원이 갔다 왔는데 그 법원에서 각하를 했어요. 이거 각하 판결도 이유, 소가 복잡하다는데 기판력이 생긴다. 자, 그래서 원인정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 청구할 수 없다. 소각하 판결도. 자, 국민참여재판 폐지 결정. 이것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느냐? 자, 이것도 안 된다고 했죠. 이것도 법원의 재판이다. 자, 법원의 재판이다. 버지기 절차에 절차, 소송 절차에 대한 판단 이런 것도 다 네,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법원의 재판으로 왔죠. 자, 형벌정의 한정형 결정 이전에, 자, 이형 결정 이전에 확정된 유죄 판결. 이게 헌법소원 대상이 되느냐? 자, 이렇게 유형 결정 나면은, 자, 이런 유형 결정 이전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자, 재심을 청구하라고 하죠. 재심. 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법원에서 재심을 청구해서 그 유죄 판결에 대해서 이제 무효를 받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헌법소원으로 할게 아니라, 그래서 유죄 판결 요 자체를 바로 직접 헌법소원으로 갈게 아니라, 자, 법원으로 가서 재심을 청구하라. 자, 그런 취지니까 이거 헌법소원 안 된다고 봤어요. 자,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 요 부인한 자, 법원의 재판, 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이거 된다고 봤죠? 여기 봤죠? 최근 판례에서. 자,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자, 이런 반하는 재판, 요거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자, 비의료인의, 자, 문신 시술업. 여기 해달라고 했죠. 비의료인. 나도 우리도 문신 시술 하고 싶다. 요거에 대한 이제 입법 의무가 도출되냐? 도출 안 된다고 봤죠. 이게 진정 입법 부작위로 봤어요. 진정 입법 부작위라. 자, 입법 의무가 없으니까 헌법소원 할수 없다. 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변경, 요, 주민등록법은 있는데, 등록에 관한 제도는 있는데요. 요 변경에 관한 건 없다. 그래서 불완전, 불충분한 입법이다.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죠. 자, 그러면 부진정 입법 부작위. 입법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헌법소원 해야겠죠. 그럼.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 경우, 자, 헌법소원 대상. 자, 입법 규정 그 자체다. 여기 나오네요. 자, 입법 규정 그 자체. 불완전, 불충분한 입법이니까 그 입법, 그 법률 그 자체로 가지고 이제 그 자체를 헌법소원 해라. 자,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자, 부작위에 대한 거는 이제 헌법 명문이나 자, 헌법 해석상 또는 법령에 자기 의무가 있는 경우 가능하죠. 자,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렇게 헌법 명문으로 의무가 이제 명시되어 있거나 해석상 의무가 토출되거나 아니면 이게 법령에 자기 의무가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이제 부작위에 대해서 헌법소원 할수 있다. 자,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자, 이것도 비슷하죠? 입법 부작위로. 자, 자기 의무가 있을 것. 행정입법 자기 의무. 자, 상당한 기간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요 입법하지 않았을 것. 자, 이 재정권 불행사. 그렇죠? 상당한 기간 불행사했을 것. 자, 이런 요건을 갖추면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 자, 법률의 위임에 따른 자, 행정입법을 하지 않는 부작위. 자, 법률에서 행정입법하라고 했는데, 입법을 하지 않는 부작위. 이거 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했죠? 이거 헌법적 의무다. 헌법 의무에 불이행한 거니까 요거 헌법소원 대상 된다. 자, 행정권의 행정 입법 등 자, 법 집행 의무. 자, 방금 말했죠? 자, 헌법적 의무다. 이렇게 상위 법령만으로 근데 그런데 자,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 하위 행정 입법 재정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행정 입법 등법 집행 의무가 자, 헌법적 의무긴 한데 자, 이 상위 법령만으로 네,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 굳이 이렇게 하위 행정 입법 하지 않아도 되니까 요 재정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법률이 행정입법을 다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 행정입법 의무, 자, 헌법적 의무가 된다. 그쵸? 고시한 경우, 자, 노동부 장관 고시로 평균 임금 정하라고 했는데, 네, 고시로 정하지 않았죠. 자, 뭐 법률 해석상, 법률에서 다 위임을 한 건데요. 행정입법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건데, 하지 않는 경우, 이제 행정입법 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헌법적 의무 위반이 되는 거죠. 자, 행정입법 부작위가, 자,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가? 예, 된다고 봤죠.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소송이 좀 불확실하다. 대상이 되는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 불확실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또안 해왔죠. 법원에서는 또 이걸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자,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자, 국군포로법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 자, 이것도 행정입법 부작위죠. 자, 요거 이원이다. 그래서. 자, 위안부 배상청구권 소멸에 관한 자, 분쟁해결 절차에 나아갈 의무. 자, 이거 헌법상 의무라고 맞죠? 헌법 전문, 헌법 10조,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위안부, 우리 희생자들, 피해자들 위해서 이제 배상청구권, 요 분쟁해결 절차에 나아갈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봤어요. 자, 이렇게 구체적 의무를 인정한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공석인 헌법재판관, 이렇게 후임자 선출할 자기 의무가 국회에 있는지 있다고 봤죠? 네. 헌법은 우리 헌법재판관 9명으로 이렇게 구성된다고 얘기, 지금 규정하고 있고요. 자,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 지명한 3명, 대통령 임명한 3명, 이렇게 333으로 나눠진 거, 다양한 가치관 가진, 헌법관 가진, 대판관으로 구성해서 헌법재판소를, 이게 올바르게 지금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재판소 구성하게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석인 헌법재판관 놔두면 안 되고, 선출할 자기 의무가 국회에 있다고 봤어요.
자, 무소속 의원에게 교섭단체 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기본권이 있는지, 자, 이렇게 국회의원이 이렇게 교섭단체 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기본권이라기보다는 이제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가진 권한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건 기본권이 아니다. 그래서 헌법소원 할수 없다. 자,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자, 대통령은 사인으로서의 지위에서 이제 기본권 주체가 된다고 봤죠. 자, 헌법기관의 지위와 사인의 지위 두 가지 지위를 가지는데 대통령은 자, 사인의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다. 자, 그래서 대통령 헌법소원 청구 가능하다. 자, 표현의 자유 제한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국회의원이 자,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자, 요거는 국회의원의 권한이라고 했죠. 자, 그랬을까? 요 권한이니까 헌법소원 청구할 수 없죠. 요 침해를 이유로 요건 권한쟁의를 가야 된다. 자, 영토권. 자, 영토권이 헌법소원 대상인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영토 조항만을 근거로 해서 헌법소원을 할수 없다고 봤지만, 자, 영토에 관한 권리를 자, 영토권이라고 구성하여 헌법소원 대상인 자,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봤죠. 자, 언론사, 피해자, 분쟁 해결 조항, 자, 편집권 보호에 관한 거, 요거는 대상이 다 언론사, 아니면 피해자, 요렇게 직접적인 수범자, 요거 이제 언론사죠. 자, 그러다 보니 그 소속해 있는 기자들, 요건 자기발성이 없다고 봤어요. 자, 여자 대학 노스쿨 설치 인가 처분, 노스쿨 준비 중이다, 남성들, 자, 자기발성이 있다고 봤죠. 자, 이렇게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노스쿨을 설치할 경우, 이렇게 노스쿨 준비 중이다, 남성들은 또저 정원이 줄는 거잖아요.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러다 보니 자기 관련성 있다고 봤어요. 자, 단체가, 다 단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에 대해 단체가 자기 관련성 있는지 이건 다안 된다고 봤죠. 단체가 단체 회원을 위해 단체 이름으로 헌법소원 할수 없다. 그래서 자기 관련성 없으니까. 자, 변호사 강고를 규제하는 규정에 대해 자, 수범자는 변호사인데요. 그 영업하는 업체 자기 관련성 당연히 인정되겠죠. 이 업체가 가장 계약의 자유 제한받는 대상이 될 거예요. 업체가. 요 변호사 강구 규제에 따라서 변호사의 상대방이니까 자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 배제 지시행위 요 지시 상대방은 자 예술위원회 등뭐 영화진흥원 이런 데였는데요. 자 이런 걸로 지시행위에 대해 자 침해를 받는 건 실질적인 침해자 문화예술인이죠. 자 그러다 보니 문화예술인의 자기 관련성 인정됐다. 자 중개 보조원의 자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거. 요 조항에 대해서 자, 중개법인의 자기관리성 인정했죠.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중개보조원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는 거니까 이거는 중개법인도 자기 자신의 기본권 제한받는 거다라고 해서 자기관리성 인정했죠. 자, 공개된 정보의 피해자 삭제 요청 시 자, 임시 차단 조치. 예, 공개된 정보, 게시판에 공개된 정보. 자신이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자, 차단 조치 당한 거예요. 요 차단 조치 당한 요 정보 게재자도 당연히 자기관리성 인정됐다. 임시 차단 조치의 상대방은 다 서비스 제공업자겠지만 당연히 정보 게재자도 자기 관련성이 있다. 자신의 글을 삭제당한 거니까. 자, 식품 전개 업소에 하자. 합성수지 용기 사용 금지. 자, 이 대상이 직접적인 대상은 이제 식품 전개 업자겠죠. 자, 당연히 그러나 이제 생산업자들은 이제 뭐겠어요? 간접적인 이해관계 있겠죠. 요거 매출이 좀 줄어드는 그런 간접적 이해관계다. 그래서 직접적인 그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간접적 이해관계라서 자기 관련성을 부정했다. 생산업자들. 자, 이동통신 단말 장치에 자,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자, 이용자 자기 관련성. 이용자들도 값싸게 계약을 하고 싶은데 이 상한제 때문에 못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서비스 이용자들도 자기 관련성이 있다고 봤어요. 자, 요양급여 비용 인하 조치. 자, 요게 돼서 요양기관이 직접적인 수범자인데 자, 그 피경자인 자, 의사도 앞으로 계속 의사 활동할 거니까 자, 직업적인 불이익이 있다. 요거에 요양기관과 더불어 자, 그래서 의사들도 자기 관련성이 있다고 봤어요. 저 요양급여 비용 인하 조치에 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행 조건에 대한 자, 쇠고기 소비자들의 자기 관련성. 네, 요 수입 이행 조건은 또요 쇠고기 소비자들의 신체 생명을 보호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봐서 야, 소비자들도 자기 관련성이 있다고 봤어요. 자, 언론인의 자,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 언론인 조항에 대해 자, 한국기자협회 자, 단체는 단체 회원을 위해 헌법소원 할수 없다고 앞에서 봤죠. 자, 그래서 한국기자협회 언론인 회원을 언론인을 회원을 둔 한국기자협회 자기관련성 그래서 부정됐다. 자, 수혜적 법령에서 수혜 범위에서 제외된 자의 자기관련성 자, 긍정했죠. 예, 수혜 법령 요 법령이 위헌 판단 받으면 네,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죠. 자, 그래서 자기 관련성 있다.
자, 경력직 공무원 자 법무사 자격 부여제도 자, 법무사 시험 준비하는 자의 자격 관련성. 자, 이 경력직 공무원에게 자, 법무사 자격을 부여해 온 제도가 사라진다면 요 법무사 시험 준비하는 자야 이렇게 합격할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법적 지위에 대한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자격 관련성이 있다. 자,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 입법 부작위에 대한 연명치료적인 환자, 자녀. 자, 환자는 자기 관련성이 있을 것이고요. 연명치료 중단하고 싶어 하는 게다 환자 본인이잖아요. 자, 환자, 자녀는 네, 경제적 부담도 있고 좀 정신적 고통도 있을 거지만 이건 좀 간접적인 이해관계로 봤어요. 자, 그래서 환자, 자녀는 자기 관련성이 없다. 자, 태아 성별 정보에 자, 접근 관련한 자, 부, 아버지, 태아의 부의 자기 관련성 당연히 인정 되겠죠? 태아의 부도 태아 성별 정보 접근할 권리가 있다. 대학 입학 시 재외국민 특별 전형 지원 자격에 대한 요 학부모가 자격 가능성이 있느냐? 야, 대학 입학하는 거는 이제 대학 준비하는 준비생이죠. 그 준비생이 직접적인 수범자고 지원 자격 제한하는 건 학부모는 이제 간접적 이해관계 있다. 그래서 자격 가능성 없다. 변호사 시험 응시횟수 제한 요 응시횟수 제한 조항에 대한 합격자의 자격 관련성. 합격자는 이제 요거에 이제 규정받죠. 이제 기본권 침해받지 않죠. 응시제 횟수 제한 이런 걸로 제한으로. 자, 그래서 자기 관련성 없다.